왜 여기가 피의 벌판이라고 불리는지 알고 싶나? 노인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 여기 출신이 아닌가 보군. 여기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은 안 했을 거야. 노인의 말이 맞았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남쪽에서 온 상인이었다. 길을 따라가다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에 이제 처음 온 겁니다. 여기에서 쉬기로 한 건 잘한 거네. 자넨 어리고 미숙한 청년이지만 운이 좋아. 노인은 일어나 자신의 집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난 이 골짜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이라네. 왜 이 주위의 병원이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겠지. 그는 내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 제국을 경외하고 있지. 그는 으스대듯 말했다. 하지만 잉카 제국의 땅은 처음부터 크지 않았어. 비라코차 잉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소박한 농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통치하기 전에는 근처의 부족들을 정복해도 주둔군이나 잉카의 관료가 배치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비라코차의 통치 중에 달라지게 되었네. 그는 이웃 부족을 영구적으로 지배할 체제를 만들었어. 비라코차는 자신이 신들의 가호를 받았다고 굳게 믿었지. 노인은 갑자기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승리는 그의 두 장군들 덕분이었어. 비카키라우와 아프마이타마리세. 애초에 그들의 전력과 전술 덕분에 쿠스코 골짜기 정복이 가능했던 거야. 두 장군의 승리로 자만에 빠진 비라코차는 그걸 깨닫지 못했고 그게 잉카를 파멸시켰어.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해가 오두막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잔불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노인의 얼굴을 살짝 빛나게 했다. 그는 흙으로 빚은 잔을 다시 채우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비라코차는 자신의 통치가 신성하며 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믿었지. 하지만 신들은 새로운 대상에게 애정을 쏟기 시작했어. 거칠고 젊은 앙쿠 후알록이었지. 창카 부족 출신인 그는 4만 명이 넘는 전사들을 모아 쿠스코로 진군했지. 주민들은 그들의 통치자가 침략자들을 몰아내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늙은 비라코차는 겁을 먹고 아들인 우르코를 데리고 도망쳤어. 사람들의 목숨은 운명에 맡기고 말이야. 비라코차의 아들들이 다 아버지처럼 겁쟁이는 아니었어. 쿠시우판키는 늙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방어군을 지휘했지. 그는 자신감에 차서 창카 군대를 물리치겠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병사들은 그런 호언장담을 믿지 않았지. 쿠시우판키에겐 전투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다행히도 비카키라우와 아포마이타 역시 쿠스코에 남아있었지.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나는 외쳤다. 그래서 이곳이 야와르 판파, 피의 벌판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노인은 눈을 빛냈다. 그래, 수많은 창카가 죽었을 거야. 쿠시우판키는 장군들의 도움을 얻어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 쿠스코는 압도적인 군대를 상대로 살아남은 거고 창카의 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주민들은 자신의 구원자를 쿠시우판키 대신에 시간과 공간을 뒤집는 사람이라는 뜻인 파차쿠티 잉카 유판키라 부르기 시작했어. 그러자 이 영웅을 없애고자 하는 이들도 생겨났지. 바로 질투에 빠진 그의 가족들이 그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야. 달이 떴지만 나는 계속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노인은 전혀 지치지 않은 기색이었다. 파차쿠티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힘이 나는 것 같았다. 내가 쿠스코의 위대한 전투에 대해 이야기했지. 하지만 그 전투가 잉카의 평화를 가져오진 않았어. 노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파차쿠티를 질투한 아버지가 내전을 일으킨 거야. 비라코차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인 우루코가 잉카의 왕이 되길 원했지. 모두들 신성한 도시 쿠스코를 지킨 파차쿠티가 아버지와 함께 도망친 우루코보다 유능하다는 걸 알았는데 말이야. 늙은 비라코차는 얼마 뒤 죽었지만 우루코는 왕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 그는 산속의 요새인 칼라스에 틀어박힌 채로 자신을 최고 통치자인 사파인카라 칭했지. 물론 파차쿠티는 형의 배신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 그는 전사들을 모아서 칼라스로 진군했지. 우르코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그는 전투에서 죽는 우르코의 최후를 묘사하며 고숨을 쳤다. 잉카에 있어 우르코의 죽음은 축복이었지. 파차코티는 이 싸움에서 자기가 용맹한 장군이자 유일한 왕이라는 걸 보여줬어. 태양의 신전을 정비한 그는 쿠스코 전체를 재건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요새, 궁전, 도로, 신전을 나라 곳곳에 건설했지. 또한 훌륭한 법령을 수도 없이 제정해서 그의 왕국의 황금기를 가져왔지. 나는 사람들이 파차쿠티를 태양의 아들로 추앙했던 게 옳다고 생각해. 잉카를 어둠에서 꺼내준 왕이니까. 파차쿠티와 그를 따른 자들의 이야기는 나를 매혹시켰고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걸 알고 아주 기뻐했다. 파차쿠티는 강력한 라이벌인 창카가 건재한 이상 절대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게 아니더라도 앙쿠 후알록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어. 그가 쿠스코를 거의 정복할 뻔했으니 말이야. 파차쿠티는 매의 천막이라 불리는 창카의 수도 와만카르파를 점령하기 위해 북쪽으로 군대를 보냈지. 그는 내전 중에 자신을 보좌한 피카키라우 아폼마이타에게 군대의 지휘를 맡겼어. 창카는 겁에 질려 방어군을 조직하기 시작했지. 이제는 자기들이 사냥감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창카 전사들은 포로의 두개골로 만든 컵에 피를 받아 마심으로써 적을 위협하곤 했지. 하지만 승리를 거둔 잉카의 군대가 와만카르파에 입성하자 남은 방어군들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어. 모두들 파차쿠티가 창카에게 피해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파차쿠티는 자비를 베풀어 살아남은 창카 전사들을 자신의 군대에 통합시켰지. 그들은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되었고 잉카의 왕을 새로운 군주로 섬겼어. 잉카의 영토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 파차쿠티의 우월함은 너무나 압도적이 되었고 그의 군대 역시 너무 강해서 어떤 부족도 잉카에 도전할 생각을 못했지. 서쪽 해안 근처에 지무 왕국만 빼고 말이야. 자넨 아직 젊지. 하지만 나를 보게. 노인은 사람 좋게 웃었다. 언젠가는 자네의 머리도 나처럼 하얗게 새기 시작할 거야. 손에도 주름이 생기겠지. 왕도 결국 늙게 되지. 그가 태양의 아들이라 해도 말이야. 파차코티는 자신이 이룩한 성세를 유지하기 위해 능력 있는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아들인 투팍 유판키에게 기대를 걸었어. 투팍 유판키는 아버지의 군사적 재능을 이어받은 것 같았어. 그는 이미 황군의 지휘관인 아포키스파이를 맡고 있었지. 그의 기량을 시험하기 위해 파차쿠티는 치무 왕국 원정의 지휘를 맡겼어. 치무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어. 그들은 해안에 찬찬이라는 위대한 도시를 세웠지. 화려함으로는 쿠스코와 쌍벽을 이룰 정도였어. 대규모 운하는 신선한 물을 제공해
웅장한 피라미드들이 도시를 장식했지. 지문은 근처의 풍부한 금맥에서 노예들을 부려 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었기에 아주 부유했어. 군대도 아주 강했지. 쿠스코의 주민들은 멀리 있는 해안 왕국 원정의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어. 투팍 유판키가 과연 아버지의 과업을 완료해서 잉카의 확장을 성공시켰을까?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내게 말했다. 네 개의 땅, 타원틴 수유라고 들어봤겠지. 우리 제국을 그렇게 부르지. 투팍 유판키가 치무 정벌에 성공했기 때문이야. 동서남북의 땅이 마침내 정복되었지. 잉카는 그렇게 산과 골짜기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을 손에 넣은 거야. 아들이 지혜와 인덕을 갖춘 걸 알고 파차코티는 안심하고 세상을 떠났어. 여기까지가 잉카의 모든 이야기라네. 나는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두 장군인 비카키라와 아프마이타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노인은 내게 미소를 짓고 질문에 대답해줬다. 비카키라우는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네. 최고로 명예로운 죽음이었지. 하지만 나포마이타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 세상보다 늙어버린 그는 이제 돌 오두막 속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지. 그러다 가끔 기회가 생기면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에게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를 말이야.